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밀턴 프리드만의 명저서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의 서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와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필력도 뛰어났고 1980년대 레이건 혁명이다 또 영국의 대체 혁명과 같은 그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습니다. 1988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공적을 기려서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유메달은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인 프리드릭 폰 하이엑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타계한 보수주의 농객 러시 림바우 씨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서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유인이라는 존재는 한 사회의 자유의 보전과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유를 강압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정부 권력을 제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어떤 원칙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자유를 보존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아주 미국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부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정부 권력을 분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프리드만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주된 기능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물론 동료 시민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 즉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러한 주요 기능 이외에도 정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루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도록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를 이와 같이 이용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우리는 정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를 그처럼 이용하려면 분명하고도 압도적인 이점이 있어야 된다. 경제활동과 그 밖의 활동에서 주로 자발적인 협력과 민간기업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민간 부분이 확실하게 정부 부분의 권력을 견제하고 표현, 종교, 사상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원칙은 정부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면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낫고 주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이른바 카운티가 행사하는 편이 낫다. 청소든 도시계획이든 학교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그만이다. 저의 해설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독재 권력이 성행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렇게 연방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견제 수단이 된다. 주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주로 이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연방정부, 즉 국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타적 국민국가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선 달리 이렇다 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다시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권력은 또한 해악을 끼치는 권력이기도 하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의 권력자로 남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해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 집권화의 추진에 앞장선 사람들 중 대다수가 선의로 그 일에 뛰어들고서도 가장 먼저 그 결과를 후회하게 되리라는 점은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이치는 무릇 정부의 권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경우 전반에 걸쳐 그대로 적용된다. 저의 해설은 뭐 지금 시대 상황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그러니 1980년대 이후에 작은 정부와 민영화와 개인적 자유를 고양하는 것이 전 세계적 시대 범위였다면 2020년대 와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역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자유의 보존은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해야 될 소극적 방어적 농거다. 그러나 더욱 적극적인 농거도 있다. 문명의 크나큰 진보는 건축이나 해와에서나 과학이나 문학에서나 공업이나
농업에서건 간에 결코 중앙집중적인 정부가 이룩한 것이 아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왜 개인적 자유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모든 체제는 인간의 창발성과 창조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인간의 창발성과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요체는 개인적 자유를 보호해 줄 때 가능한 거다. 이런저런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개인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회전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유의 강화 그리고 자유인의 신념이란 것이 계속해서 확장돼야 될 충분한 적극적 논거가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만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중앙집중적인 그런 절대 권력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한 것은 계속해서 정부 영역이 확대되고 정부 예산이 확대되고 공무원 수가 확대된다는 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개인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억압받고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이 탈취당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다시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비록 절대 군주에게서 부분적인 자금 지원을 받긴 했지만 콜럼버스가 의회 다수파의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가는 채 항로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니었다. 뉴턴과 라이버니츠, 아인슈타인과 보어, 셰익스피어, 밀턴, 파스테르나크, 휘트니, 맥코믹, 에디슨, 헨리 포드, 제인 애덤스, 플로렌스 나이팅겔, 알베르트 슈발츠 같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정부 지시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문학, 기술적 가능성 혹은 박애 사업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낸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업적은 개인의 뛰어난 재능과 완강하게 고수한 소수 의견과 다양성과 차이를 용납한 사회 분위기의 합작품이었다. 정부는 결코 개별 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민족 역사에 7천년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해방 이후의 기적적인 미정류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전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이 개인의 자유가 크게 고양될 수 있는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적 자유가 크게 고양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업적이 성취가 된 거죠.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의 업적은 개인의 뛰어난 재능, 완강하게 고수한 소수 의견, 다양성과 차이를 용납한 사회 분위기의 합작품이었고 정부는 결코 개별 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다. 다양성을 획일적인 범용성으로 대체해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양성이 미래의 낙후된 수준을 현재의 보통 수준보다 높이 끌어올 수 있는 실험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보존하고 정치인의 권력 확장을 제어해야 될 민주주의를 유지해야 될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해야 될 논거를 서문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